아니 옷 사기 잘한 것 같아요. 교동은 조끼가 유행이네 지금. 그러네 다 이게 조끼네. 다 조끼 입고 계시잖아. 얘가 교동이라는 데야. 어? 교동 연기야. 교동 짬뽕. 거기동 강릉일걸? 웬일로 그런 걸 아셔? 그리고 면허 정지당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구만.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갑자기 뭐랬는지 알아? 오후에 다시 재발급됐대. 좀 전에 나왔어. 아, 아까 전에 면허증 인거 봤어. 와, 여기 뭐냐? 예쁘다, 여기. 와, 이게 저수지인데? 와, 너무 좋은데? 야, 노지낚시 예술이겠다. 여기가 북한이랑 2점 몇 킬로밖에 안 된대. 어디가 북한? 북한? 저 건너가 북한일걸? 저기요? 가도 많이 와봤는데 이렇게 밀통선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던 것 같아요. 대롱마을입니다. 가시죠. 얼른 내려, 얼른. 왜 자꾸 보채? 아빠는 이 동네 많이 와봤어? 처음 와봤다고 몇 번을 얘기해. 차에서부터 계속 처음 왔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상 정도 하지 마라, 저런 인간. 진짜.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여기 뭔가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게 있구나. 예예. 예. 예, 체험. 어. 평화의 다리 만들기. 아, 다리를 누는 거구나, 사진으로. 이제 저쪽이 이북이에요. 어. 저 의자를 여기다 좀 갖다 놓을까요? 그냥 놓고 찍을까요? 약간 좀 수상해 보이는데 그냥. 네. 이제 이쪽을 보세요. 예. 2만 7천 9천 번째 찰나십니다. 아유, 좋겠어요. 다리 나와서. 아유, 여기 있네. 저, 여기서 신문 한번 만드시겠어요? 네, 교동신문. 네. 진짜 신문 같다 이거. 호해요 호해. 어 보자고. 연기네 가족이 교동님 평화를 여행 추천을 해줬어. 가보죠. 우리 가보자고 그러면. 우리 핫도그 먹고 가면 안 돼? 둘러보고 둘러보고. 그냥 대왕 핫도그 하나만 먹자. 연기. 둘러보고 안에 또 뭐 다른 거 팔 수도 있잖아. 한번 가보고 이따가 사줄게 나오면서 알았어? 연기야 손 들어. 손 들고 건너야지. 저 시장이 대룡시장. 응, 대룡시장. 거기가 이제 예전 우리 전쟁 때 피란민들이 모여서 시장이 형성이 된 거지. 아, 여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여기가 여기였구나. 교동이. 어, 이발관이다, 이발관. 연기야 이거 봐라. 옛날 느낌이 물씬 풍긴다. 어. 여기 다 오래된 그 건물들이네. 재밌다. 진짜 오래됐다. 여기 약국밥, 와. 동산 약방. 와. 와, 이거 진짜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그런 약국인데. 맛있는 냄새 나는데?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자, 여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절미. 안녕하세요. 민절미. 이거 드셔봐. 한번 먹어봐라, 연기. 소화 잘 돼. 여기 밀가루 일절 안 들어가 있는 거야. 네 종류야, 네 종류. 그럼 누텔라 먹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크림치즈. 이거는 이거 밀가루. 이거 야, 밀가루 못 먹어요. 제가 먹을게요. 인절미랑. 인절미. 섞어서. 섞어서. 네. 섞어서 말아놨지. 네. 아싸! 많이 담아주세요. 어, 맛있다, 맛있어. 아, 서비스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잘 먹을게요. 쇼빙이나 좀 하자고, 쇼빙이나. 저기 옷 판다. 아, 모자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이거. 모자가 무슨 필요 있어? 나나 좀 쓰는 거지. 꼴뚜기 왕자 같네 이거. 연기 내려놔. 아, 왜 나는? 연기 내려놔. 아이고 요거 얼마예요 요거? 3만 원. 번창하세요, 번창. 네. 아니, 여기서 저기 옷 좀 볼까?
와, 여기 예쁜 옷 많네. 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몇 년 동안 장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여기서 장사한 지 거전 한 45년 정도 됐어요. 45년. 아, 한 50년 하시면서 자녀분들 다 키웠겠어요, 그러면? 네, 그죠? 다 키워서 결혼 시켜서 손주 보고 지금은 그냥 내가 농사진 것도 팔고 그냥 내 힘 되는 데까지 그냥 하는 거야. 아, 이것저것 또 많이 여러 가지를 파시는 건데. 네. 이거 멋있는데 이거? 야, 이거 카모플라주잖아. 밀리 개구리예요, 그거. 영기 아버지 그거 잘 어울리시겠어? 아이고. 젊어 보이네, 이게. 10살은 젊어 보이네, 10살은. 10살 젊어 봤자. 아이고, 이러면 40살은 젊어 보이네. 아, 요거 하나 주셔, 요거. 아니, 잠깐만. 이제 더워지니까, 요걸 사가야겠다, 더워지니까. 어머니, 요거 쪼끼는 얼마예요? 영기 아버지. 쪼끼는 사지 마. 왜? 빚쟁이들한테 쫓겨. 더우니까 이런 거 입고 다녀야지. 아들이 영기예요? 얘가 영기예요, 네, 영기. 얘가.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건 얼마예요? 이건 18,000원. 18,000원 해가지고 달래 2,000원에서 2만 원 해주세요. 맞죠?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어머님은 내가 진짜 여잔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나를 이렇게 주시하시더라고. 아이고, 잘 먹을게요. 네. 어머니, 오늘 잘 입겠습니다. 네. 예, 많이 파셔요. 네, 잘 입을게요, 어머니. 네. 건강하세요. 네. 어머, 멋있으시네. 세 사람 됐어, 세 사람. 네, 멋있으셔. 색깔도 곱네, 아주 색깔도 고와. 영기 아버지가 그린이 잘 바르시네. 하나, 둘, 셋. 새 옷을 사더니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대? 여기도 되게 이쁜데? 그냥 가. 한적한 데서 좀 쉬다 가자. 그냥 좋다, 여기 한적해서. 여기 있지, 이롱. 안녕. 우리 영기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몇 살이에요? 3살. 아이고, 우리 영기가 2살 어리네. 어디가? 숨바꼭질 하러? 너 이거 먹으라, 같이. 응. 앉아라, 아줌마 옆에. 남잔데? 남잔데 왜 여자 맞았어요?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지, 뭘. 돈 벌라고. 돈 벌라고 남잔데 여자인 척 하는 거지. 아? 아? 이거 먹으라, 이거. 이거 먹어봐, 맛있어. 할아버지, 일로 와봐, 할아버지 옆에 와봐. 응. 너 호두과자는 안 먹고 왜 용돈은 받는 거야, 왜? 이거 하나만 먹어. 괜찮아, 일로 와. 됐습니다. 이거 하나 먹고 가, 이거. 갔네. 우사인 볼트가 돼서 태어났네. 우리도 가자고, 가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동 학살로 직접 만든 강아지 떡. 말씀 한번 볼게요. 브라보! 연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내가 해보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 아들 하려 그러는 걸 다 뺏어서 해. 말이야. 네. 갑니다. 한 번. 그렇죠, 밀고. 어쩜 그렇게 재미없게 쳐. 한번 쳐봐도 돼요? 예, 치세요. 너무 높게 장난을 치지 않으시면 돼요. 너무 높게 치지 않으시면 돼요. 아유, 내 모자, 아유, 내 모자. 이거 찰기 멋있어. 간다. 오. 까불면서 해보세요. 네, 고! 브라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떡으로 바로 만들어 드릴 건데 직접 쪽매친 걸 드셔보셔요. 여기 있어요. 아, 이거 따뜻하네, 지금. 와. 예, 지금 쪽매친 거예요. 8개 계산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이거 드리세요. 네. 아버지 91세예요. 어이구,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와, 그러면 송혜 선생님보다 3살 어리신 건가? 내가 알기로 송혜 선생님이 체계화라보다 형이야. 아, 진짜로? 진짜요? 진짜로. 이분은 또 92세예요. 아. 아니, 옷 사기 잘한 것 같아요. 교동은 조끼가 유행이네, 지금. 그러네, 다행히 조끼네. 다 조끼 입고 계시잖아. 알겠습니다. 많이 파세요, 저희 또. 아버지 건강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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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뵙겠습니다. 예. 네. 난 진짜 신난다, 이거 완전. 아이고. 우와, 대박. 시원한 거 먹고 싶다. 자, 일로 가시죠. 카페.
분위기 좋네. 좋아. 좋다.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여기 딱 앉아있으니까. 그곳에 아직도 그대가 있어서 그래서 아픈가 봐요. 한 번쯤 꼭 한 번쯤은 그대도 날 볼까 봐. 노래를 부르고 2차에서 탈락을 했지? 아니야, 이게 1차에서 1차? 이걸로 이겼어. 한 표 차이로. 나는 복면가왕 보다가 진짜 제일 많이 웃었어. 여지껏 몇 년 동안 복면가왕을 보면서. 배차, 너는 추억이 좋냐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레임이 좋냐? 새로운 거에 대한 설렘이 좀 더 좋은 그래. 것 같아. 너는 난 추억이 더 좋아. 나도 추억을 더 좋아해. 추억을 많이 못 쌓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 너랑 딱 얘기를 해보면 너는 그렇게 추억이 많은 애는 아니야, 그치? 배차는 아 진짜 형이 느꼈을 때 버림받은 강아지들 알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다가 뭔가 상처가 있어서 좀 사나워진 강아지 알지? 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버림받았다는 표현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버림받은 강아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이렇게 말 잘 듣는 강아지 부르면 이렇게 오는데 상처 있는 강아지들은 안 오거든. 얘가 그 정도 상처나 아닌데 아니 어떤 불량을 위해서 지금 후배 한 명을 버림받은 강아지로 몰아가는 거야. 이걸로 아니 뭘 담고 싶은 건데. 이걸로 가 그냥. 아 그래서 이걸로 가라 그래. 제가 약간 노포 분위기만 오면 감성적이어지네? 이제는 어디 가는 거야? 저수지? 저녁 먹고 들어가야지 그래도. 식당 갈 일은 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도시락이야. 남정 해바라기군. 해바라기 정원. 와. 와. 여기 봐봐, 여기가 보리밭이야, 보리밭. 시원하이. 저수지도 있네. 너무 이쁘다. 고사하다 고사. 아버지 같이 가. 뭐 여기 혼자 놀러 왔나 봐? 어? 보리. 뭘 너만 보여? 아예 안 보이는데. 꼭 저렇게 꼭 딴지를 걸어요. 가자고. 와, 저기 오두막이 있다. 신발 벗고 올라가서. 세팅해야지. 세팅! 와, 이거 아까 다 시장에 파는 거지, 이게? 거기, 대룡시장. 영기야, 어? 그 국자랑 덮국갈비 좀 떠줄 테니까. 국이 두 개 있어요. 이거 좀 열어봐. 와, 이게 내가 알기로는 젓갈비가 옛날 임금일상이 올라가던 건데. 두부 많이 드셔. 오랜만에 드시는 거지? 고기 안 주고 두부만 줬어. 30년 전에 출소할 때 한 번 두부 드시고. 그때도 누명 써서 들어가는 거지 내가. 뭘 누명이에요? 뻔히 훔치는 게 CCTV에 찍혔는데 그게 누명이에요? 어우 맛있네. 별미네. 와, 이렇게 여행 좋아서 하나하나 포장한 다음에 밥 먹는 게 진짜 좋다.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야, 이게. 식당에서 먹으면 이 맛이 안 나. 이런 걸 신선 누룸이라 그랬었지, 신선 누룸. 가족여행도 하고 너무 좋아. 얼마 쓴 거니, 너 때문에. 아, 그래도 아빠 옷도 사고 좋잖아. 아까 전에는 아빠도 좋다 그랬으면서. 전 좀 줘. 아버지. 손이 안 닿을 새끼야, 내가? 아휴, 하나만 더. 더 먹어야지. 밀가루 안 드신다는 양반이 김치전을 두 장씩 드시네. 밥도 좀 반 공기 드신 것 같아. 이거 탄수화물이잖아, 그치? 네. 먹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거 이거 우리 아빠는 언행이 위치야. 아, 다리 집어졌다, 속이. 밸런스 맞춰놨는데. 장꼬에 죽는 거 아니에요? 영기가 올해 몇 살이지? 13살. 술 배우자 그럼 먹어라 너. 나 팔아도 돼? 아버지 주는 건 먹어도 돼.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가족 여행 왔는데 짠! 짠! 이놈의 새끼 이거 몰래 이거 먹어봤네 이거. 내가 대여섯 살 때 우리 집이 구멍가게였었거든? 상 하나 있고 내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막걸리를 드시고 가는 거야. 그럼 이만큼씩 남기고 가시면 뛰쳐나와서 그걸 다 먹었대 내가. 그리고 빨개먹고 눈밭을 굴렀네. 아, 진짜야.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너무 꼽는다 이거는. 아니야. 물어볼까 엄마한테? 어, 엄마. 아니 잠깐 용진이 형 바꿔줄게. 뭐 물어본대. 잠깐만. 별일 없으시죠 어머니? 그래. 네. 하나 뭐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그 진호 한 다섯 살 정도 됐을 때 석불에서 막걸리를 막 가끔 손님들에게 팔고 그랬죠? 네. 그 막걸리가 조금 남은 상태에서 그거를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 문이 옛날에 그 저 종이문 이런 게 있었어. 아, 예, 예, 예. 내다보게 유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놨어. 아래다, 예.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가 그 할아버지들이 와서 잡수잖아. 나간 거 쳐다보고 얼른 문 열고 나와서 뭘 막 홀랑 마신다고. 다섯 살인데요? 응. 그거 개념에 남은 거. 그러면 그거를 먹고 빨개 먹고 눈밭을 굴러다녔다고요? 네, 눈밭에. 어머니 제가 궁금한 거 왜 방치를 하신 거죠? 아니 근데 말려도 안 들어. 아, 진짜였군요. 응, 힘도 엄청 흘리고 코도 엄청 흘리고 옷이 새 옷이 없었어. 힘이 독해가지고. 그 옛날에 시골에서 돼지를 많이 잡았거든? 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돼지 코를 뜯어다가 목에다 걸어준다고. 힘 흘린다고. 소용 없어. 근데 이제 크니까 안 흘려, 침을. 아, 입도 돌아간 적 있어요? 동네 애들 다 다녔거든? 네네. 거기서 먹고 자가 이런 게 그거 뭐야? 성경학교. 아, 성경학교? 예. 천대에서 잤대요. 근데 진호가 입이 돌아갔다 그래. 우리도 몰랐어. 근데 실제 보니까 진짜 돌아갔어. 알았어, 엄마. 내가 다시 전화할게. 네. 누가 보면은 뭐 위인전에 나올 만한 얘기다. 대단한 사람이셨네. 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셨네. 동창생이 16명 밖 13명? 11명? 9명. 9명밖에 안 되는 진짜 소학교 출신인데 별일이 다 있었네, 거기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푸세식 화장실에 다리 빠져서 왕따 당했었어. 똥 묻었다고. 야, 저 새끼 똥 묻었어. 그러면은 8명이 따돌린 거네? 너무 외로웠을 것 같은데. 외로웠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을 거야. 그때 운동회 때. 우리 형이 나랑 10살 차이가 나는데 아버지가 그때 못 오셨어. 그래가지고 부모님 이어달리기 하는데 우리 형이 아빠라고 출전을 해가지고 한 바퀴 차이 나는 걸 따라잡았는데 결국에는 부정으로 개망신당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2, 3학년 때인가 우리 집 앞에 이사를 왔는데 나보다 한 살인가 두 살 어렸어, 여자애가. 그냥 그 나이에 너무 예뻐 보인 거야. 수줍게 그 어린 나이에 첫 데이트를 한 게 뭐였잖아. 우리 병 팔러 갈래? 이래서. 그랬어.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가 고물상을 할 때였어. 이제 자백하네. 이제. 아니야, 자백이 아니라. 철강이라고 맨날 그러더니. 아니야, 아니야. 철강 사업. 어떤 빨개 먹고 여기 돼지 코를 건 놈이 병을 팔러 왔었어, 우리 집에. 그게 너였던 것 같아. 차로 20분 거리로. 우리 어떻게 타고 가? 비겁한 타고. 만들어보자, 또. 보리 맛이니까 보리. 보! 보일랑 말랑. 리! 리철진. 간첩 아니야? 노래로 수준 있게 만들어봤다. 띄워봐라. 보!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리! 리러 내가 리워. 이거 잘 만들었네. 대룡시장. 대! 대머리 깎아라. 룡. 룡룡 좋겠지. 시. 마. 장. 장난치냐? 어때? 어땠어? 이거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지? 아니 있어요. 잠깐. 뭐야? 아니 있어요. 뭔데? 뭐로 만들고 있어? 아빠 시인이잖아. 제가. 야, 가만 생각해봐라. 안 먹던 밀가루랑 쌀을 먹었는데 배가 불러서 나오겠니? 아이디어가? 시인은 배가 부르면 안 돼. 글빨도 배야 배. 해봐. 대. 대리 부르셨죠? 룡. 룡 그려져 있는 킥보드 좀 잠깐 실을게요. 시. 이거 시발류예요? 장. 장거리 5천 원 더 주셔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역시 시인 맞네. 그러면은 연기가 네. 오늘 하루 일기 좀 한번 써보자. 어땠는지. 연기의 일기 써야지. 연기의 일기.
엄마와 아빠랑 오랜만에 밖을 나왔다. 다음부터 볼펜을 써, 새끼야. 오래 걸리게 돈 죽었어. 맛있게 잘 먹었다. 행복했다. 연기일기 끝. 그래, 행배야. 한번 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스크림 하면 그 환장한다 이거. 와! 원래 내 같은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쓸만한 인기인데 베베 꼬인